추억이 많은 곡은 편곡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추억을 많이 갖고 있고 자기 자신한테는 딱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새로운 추억을 선사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미션이었을 것 같은. 하지만 모르고 들었을 때는 전 굉장히 트렌디하고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곡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소 실험적이었던 이번 황현조 팀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발표합니다. 자, 투 프로듀서도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과연 성공적이었을지 지금부터 최고점과 최저점을 보여주세요. 최고점은 9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87점이었습니다. 최고점은 9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최저점은? 네, 역시 윤상 프로듀서가 93점으로 최고점을 주셨고요. 윤종신 프로듀서가 87점에 최저점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